팬티를 한번 집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먼저 앞으로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마스터 스웨이신의 원작 스웨이신을 바탕으로 큰 이야기의 틀거를 가져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각색을 많이 거쳤어요. 각색을 거치면서 어떤 쪽으로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원작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복수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수 이야기라는 어떤 소재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다루는 어떤 테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각색을 할 때 있어서 인물들의 복수라기보다는 타락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성장과 타락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바탕에 흐르는 우리가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좀 강하고 진하고 생생한 그런 욕망들을 보여주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림도 영상도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많은 제작분들 열심히 고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로 드라마를 보는 여러 가지 방식의 소비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감상 방법이 있을 것인데 생생한 어떤 욕망 그리고 그것에서 이렇게 비롯된 사람들의 뭐랄까요 좀 리얼한 어떤 질감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실감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드라마의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요즘 또 그런 로맨틱 드라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복수와